4 곱하기 x 마이너스 3 y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3은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돼. 일단 치환을 좀 할 만하다고. 치환을 좀 해봐야지. x 마이너스 3 y를 뭐라고 잡을까요? t라고 잡으면 4 t의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y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돼. 얘는 뭐야? 1, 4, 3, 1, 얘 마이,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될까? t 마이너스 1, 4t, 4t, 플러스 3. 그 다음은 환원해서 돌리면. 환원해서 돌리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4를 바로 곱하면서 4x 마이너스 12y, 12y 플러스 3.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2. B 값은 3. C 값은 마 3. D 값은 마 1. 이거 체크 한번 해보고 그냥. 그거 다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 음수가 3개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이니까 108. 어디서 안 돼? 그냥 108. 그냥 108이에요. 어? 부호가 안 되지.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부호 잘 보고. 어.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167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라고 돼요. 167번. 1차식 4개가 저렇게 있는 거야. 그럼 뭘 일단 생각해 봐야 돼? 둘둘씩 묶어서 치환 생각해 봐야지. 네. 이게 뭐 쉬운 학교 같은 경우에서 고등학교에서도 나옵니다. 뭐랑 뭐랑 묶어볼까라고 한다면, 뭐야, 이거? 네,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잠깐만. 얘랑 얘랑 묶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 3, 플러스 3. 아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두 둘씩 묶어서 안 되면은, 뭐 일단 전개 한번 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 안 되면 따로 캐러도 한번 해봐야지.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얼마? x의 4제곱.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 얼마야? 마이너스 31이니? 이렇게 되나? 됐어요? 그리고 36이 5가 나오는 조합이 있네. 6, 6, 36, 9, 4, 36이 있다. 아, 그럼 얘는 뭘로 치환할까, 이제?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4차 일차 상수니까, 고등학교 식으로 따지면 보기차지. 근데 2지. 네?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6. 그러면 T 어떻게 돼요? 9, 4죠? 마이너스니까? 이들 참,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해고하라 그럴 때 인수분해 하고 구해야 된다. 서술형에서. 뭐냐, 뭐 맞는지 알지? 이거 만약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x는 여기다 대고 그냥 x는, 이것만 띡 쓰고 x는 9, x는 마 썼으면 안 돼. 어, 아직 중3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써야 돼.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어떻게? x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주면 되겠어. 그 주어진 방법이 유형별 문제 푸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허를 찔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경험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됐죠? 그 다음 몇 번? 75번. 75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정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 니들 지금 고등학교 거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뒷부분 함수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와.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맨 끝에 부분에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 내가 니들한테 얘기한 적은 있을 거야. 그거 문제 풀이 방법이니까 이건 알아. 이건 알아나? 네. 강제로 바꿔주는 거야. 이건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얘는 뒤에 묶어. 이렇게. 그 다음 뒤에 어떻게? 이 y 플러스 1이지? 네. 여기 5 나오죠? y 플러스 1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고 얘가 5죠. 정확한 개념은 고등학교 때 설명을 할게.
둘이 곱해서 5가 나오는 거야. 정수의 x, y고.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는 얘기니까. 곱해서 5가 나올 수 있는 순서성이 마일, 마오, 마오, 마일, 1, 5, 5, 1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한 거. 여기서 답은 4개가 나오게 할 건데 순서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모두 구하라 라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다시 써볼게. 곱해서 5가 나오는 경우가 마일, 마오, 마오, 마일, 1, 5, 5, 1이죠. 둘이 곱해서 뭐가 나온다? 5가 나온 동안은 순서상 x, y를 찾아야 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얘가 뭐여야 돼? 얘가 x가 아니라 얘가 마일이어야 돼. x는 마이. 얘가 마오여야 돼. y는 마유.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충분히 빨리 돼. 자, 여기 한번 찾아보자. 둘이 똑같은 식인데 뻔하지.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되겠지? 얘는 0, 그 다음 4. 얘는 4, 0. 뭔 말 하는지 해봐. 요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근데 봐. 여기 순서상 몇 개 나와? 4개 나와? 이건 해결이 되지. 근데 여기 봐. 어려운 문제라든가 중학교 과정에서 심화 과정이라든가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 1을 안 줘요. 저 숫자 1을 빼버려요. 그럼 식을 봐봐.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5에 이렇게 놓고 순서상 xy 순서상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x를 묶어줘 버리네. y 플러스 1이죠. 얘는 y 플러스 1로 묶어야 되는데 묶을 게 있어 없어? 없죠. 만으로 강제로 바로 열고 y 플러스 1이라고 그냥 써. 괜찮으니까 써. 근데 강제로 얼마 더 있어? 1 더 있지. 좌변만 1 더하면 우변 삐잖아. 삐지잖아. 그럼 5에다도 뭐 해야 돼? 그렇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냐? 이게 강제로 만드는 거야. 그 얘는 문제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1, y 플러스 1, 둘이 곱해서 6이 나오는 거지. 숫자가 없을 땐 강제로 더해주면 돼. 이래서 식의 운영,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날카롭게 만들라는 게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 식을 볼 줄 알아야 돼. 뭔 말하는지 가능해. 이런 건 안 나와. 필요 없는 걸 생각해. 필요 없는 걸. 그 다음, 몇 번? 넌 정하은 시봉탱이, 너는 시험만 빠진다 그랬지. 정, 수업을 지금, 넌 두고 보자. 그 다음 몇 번? 80번? 아, 두야. 이건 인수분해하면, 아니,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 야. 16x제곱 y,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48xy, 플러스 36. 야, 이거는 뭐, 내림차순에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끼리끼리 좀 묶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막 간절히 들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봐봐. 이거 보면 합차가 좀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잽싸게 머리를 탁 굴러보면은, 그 뭐, 4xy랑 z랑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와서, 뒷부분 보니까 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제? 끼리끼리 붙는데, xy도 나왔겠다. 차라리 뭐, 요런 것들 한번 좀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얘는 뭐가 전체 제곱된 거야? 4xy가 전체 제곱된 거고, 이건 마이너스 48xy고, 플러스 36이고, 마이너스 z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16을 빼줘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4x, y, 플러스 많이 미쳤어, 씨. 마이너스 6에 대한 완전 제곱식. 한 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면 빼줘. 그리고 마이너스 z의 제곱이죠. 이거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동생들한테 요거 잊지 말라고. 요거. 이거에 숫자, 다항식만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다항식 생각하라.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남의 날씨도냐. 그 다음 몇 번? 83번. 나 니들 반에서는 꼭 니들 반만 여기 반만 꼭 헷갈려. 아이고나. 누가 질문했죠? 네. 방금 거. 저요. 선우냐? 이게 보통 이게 해설해 줄 때 질문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꾸 맨날 목소리도 비슷하고 남자 여자 목소리도 구분해. 자꾸 까먹어. 683번. 이거 일단 다항식 A를 구하시오. 어머. 이거 뭐야? 이 문제가
식에 대한 인수분해로 바로 접근해 봐도 되고 X 플러스 Y를 치환해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로 그냥 바로 접근했으면 좋겠어. 뭔 말이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12. 이게 A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인데 A가 뭐래? 다항식이. 한마디로 무한 형태로 만든다. 인수분해. 맞아? 이거 누가 지금 했냐? 지금.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거 인수분해 될 거 안 될 거? 되겠죠? 그럼 Y 마이너스 얼마? 4. Y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붙었는데 X의 계수가 얼마인 거야? 플러스 1인 거야. 맞지? 그지? X의 계수 플러스 1인 거죠? 둘이 더해서 플러스 1 나오도록 마이너스 붙여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죠. 이해가? 됐어.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A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A 값은 얘가 돼. 그리고 식에 대한 인수분해들이 괄호 안 치면 틀려. 까인다가 아니라 답이 틀리게 나올 거야. 분배를 안 해줄 테니까. 안 돼? 승현아 됐어? 네. 그 다음 몇 번? 그 밑에 거 해주세요. 인수분해 안 한다. 이거 저기 승현아. 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떨까? 고등학교 공식 중에서 이거 곱셈 공식 인수분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 감지를 2 곱하고 나눠줬단 말. 그래서 2분의 1이 앞에 생기면서 a-b 기억나? 느낌이 2를 곱하고 인수분해 하는 느낌이 2a제곱을 쪼개는 느낌이야. 비슷하게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2xy. 그럼 여기서 y 하나만 빌. 아 미안. 얘는 안 되네. 얘는 안 되네. 플러스가 아니잖아. 어, 쏘리. 야 안 되네. 이건 뭐냐 이건. 정확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내림차순 해봐야 되나? X에 대한 몇 차?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Z에 대한 2차네? 그죠? 끼리끼리 묶는 게 지금 내년은 안 보이거든? 내년은 안 보이게 뭐가 안 보여? 보이기도 하는데? 저거, 그거. 잠깐만. 아, 됐다. 내림차순 일단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y, 요거, 그 다음 마이너스 2z, x. 됐어요? 그 다음 마삼으로 묶어줄게요. y제곱, 마삼으로 묶어주니까 2yz. 마삼으로 묶어주니까 플러스 z의 제곱. 뭐 안 되면 내림차순 할 겁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로 묶지 말자. 어차피 지금 식에 대한 인수분해. 여기 인수분해 되겠지? 네. 그지?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Y 플러스 Z 전체의 제곱. 맞아, 안 맞아? 네. 마이너스 3을 이용해갖고, 얘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합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가 나와야 되는데, 곱해서 이거 나오는 거지. 마삼이 어느 쪽에 뭐 붙어야 되고. 마삼 어느 쪽에 붙으면 되냐? 둘 중에 하나 똑같이 지릅니다. 네. 이렇게 곱하면 뭐나?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z. 이렇게 곱하면 y 플러스 z.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 나오는 거 맞죠? 그럼 하나의 식은 뭐가 되겠어? x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z. 또 하나의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그럼 여기서 A값 찾고 B, C값 찾으면 되겠다. A값은 얼마야? 예지에? 네. 1이죠. 그 다음 B값은 마삼, C값은?
맞아. 됐지? 식에 대한 인수분해로 접근하는 게 내림차순 정리해서 내가 볼 땐 그렇게 보여.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 뭐 쪼개가지고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3i 제곱을 쪼개는 거야. y 제곱 3개로, 혹은 y 제곱 2y 제곱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겠는데 뭐 그거는 아니야. 됐어요. 끼리끼리 묶는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수면 이거 풀었어? 네. 이거 어디, 이거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치환을 했다. 잠깐만, 치환한 거 보여줄게. 이거 지울게요. 치환한 게 뭐냐면 묶어줄 거 다 묶어줘 버리거든요. 인수분해 할 거 인수분해 다 해서 그다음에 이게 더 쉬워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 묶어줄 거면 여기 뭐 나올 거? y 플러스 z 나오죠. 그럼 x죠. 마이너스 3 여기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이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이거를 3t 마이너스 3t 치환해서 하려면 치환해서 봐도 돼.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 몇 번 개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때 1차식의 합이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요, 요 문제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D 문제. 한 대씩 뒤에 D 문제. 뭐 해석할 수도 있다. 인수분해 일단 해봐야 되겠네요.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는데. X에 대한 2차고 Y에 대한 2차인데, 내림차순 정리하면 X의 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2Y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또 묶어주면 3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길어진 상수항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1, 3, 1, 1, 마, 마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럼 y 마이너스 1,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네. 근데 좀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y가 나와야 되는 거지? 됐어요? 마이너스 어디다 붙일까? 위에 거 1m. 밑에 거를 붙여야지. 그럼 인수분해는 짜잔 짜잔 되겠다. 그러면 하나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나올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두 1차식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올 거야. 인수분해도 안 됐던 거야? 네. 내림차순 정리 고민하면 안 돼. 중학교도 똑같아. 알겠죠? 이거 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학교 과정에서도 난이도를 많이 떠. 그럼 철산 정도만 나오겠지라는 생각하면 하안에서 나온 적이 있어. 나중에 질문지 풀어보면 알겠지. 새끼 진짜 없냐? 문자 온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야, 새끼 무슨 숙제 아니냐? 비는 날씨 많이 건조한다. 그 다음 질문. 그럼 밑에 거 80번. 인수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인수인. 한마디로 뭐하라는 얘기? 인수? 네. 뭐 할까? 소년. 내림차순. 고민하면 안 된다. 문자 여러 개고.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봐라. 끼리끼리 묶는 게 안 보이면 해봐야지.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X 선택하면 되겠다. 2,
x의 제곱 플러스 5y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4y 맞아. 됐어요? 네. 밑에 거, 저 뒤에 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네요. 1, 3, 2, 2 플러스 마이너스네? 이거 좀 외워라. y 플러스 2, 3y 마이너스. 얘가 뭐라고? y 플러스 2. 얘는 뭐라고? 3y 마이너스. 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어? 얘가 이제 강가. 그 다음 1, 2를 붙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개수가 뭐 나와야 돼? 5, y 플러스 y 2 나와야 돼. 네. 그리고 1, 2를 붙여야 돼. 네. 그럼 5y부터 봐. 이 어느 쪽으로 갈래? 네. 밑으로 갈래? 위로 갈래? 2가. 크로스로 곱할 거니까. 2가 밑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가야 얘랑 곱해서 2y 플러스 4가 나오겠지. 네. 1은 얘랑 곱해서 3y 마이너스 2. 그럼 y 플러스 2 나오는 거 맞아. 네. 그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y 플러스 2,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네. 이거 연습 좀 해라. 네. 이거 소녀야. 네. 알겠냐? 내림쳐서 정리해. 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쉽게 고등학교 구에서 교과서 진단 문제로 나왔던 거야. 개념 원리 익히기 뭐 이런 거에서. 네. 더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어떻게 이걸. 그 다음 92번. 네. 야? 네. 이건 점점점 문제니까 뭐 앞에 몇 개 해봐야지. 네. 그죠? 쉬운 걸 원해 아니면 뭐 시간이 좀 걸려도 이해를 원해. 쉬운 거 있어요. 좁아 졸자. 하트 법칙으로 쪼개. 네. 그럼 얼마야?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해 1. 1이지? 맞냐 안 맞냐? 네. 이거 4분의 1이지? 네. 이거 얼마겠나? 계산하면 4분의 3. 그 다음 얘는 1 마이너스 9분의 1이네? 네. 이거 얼마나? 9분의 8. 9분의 8 그럼 얼마? 9분의 1이니까 9분의 8. 그럼 4분의 3 9분의 8.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미안 다시. 아 있어. 아니 나중에 있을 줄 알았어.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낫겠네. 요거는 합차니까 2 플러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2.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까 그거? 네, 그렇게 하는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계속 쓰다 보면 뭐가 이게 소고되는 건 아니면, 소고는 아니고 약분인데? 아니, 소고는 아니에요. 약분을 하면 할 수 있겠죠? 약분 근데 다 되던데요. 약분이 아 1로 다 된 거네? 네. 1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네, 3하고. 그러네. 근데 저것도 그렇네. 이 봐봐. 다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2의 제곱도 쪼개고, 이것도 합참. 그 하나를. 그러면 하나는 뭐야? 2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1이다. 네. 규칙 찾아봐. 분모 2짜리고, 분모보다 하나 크고, 분자가 하나 작고. 이해가 하냐, 안 가냐. 그러면은 얘 어떻게 나올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얘는 어떻게 나올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얘는 어떻게 나올까?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까지 얘 가한가? 얘랑 어떻게 돼? 약분 될 뿐이지? 그지? 얘도 약분 될까 안 될까? 그럼 다 봐. 근데 얘 약분 돼야 안 돼? 얘 약분 되려면 9분의 10 있어야 되지. 9분의 10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그렇지. 얘는 약분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안 돼요. 얘는 약분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뭐 만나? 너 뭐냐? 늦게 끝낼 줄 몰랐어요. 너 뭐냐? 아, 보고 살았다가 신나서 뛰어왔는데. 왜 월초근 음식인 거야? 어? 선생님 이해 가? 네. 그 다음 몇 번? 이거 690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제2반 애들이 시원했다 그러던데. 뭘로 치환했어? 990. 999로 치환해. 1000으로 치환하지 말고. 네. 알겠죠? 괜히 1000으로 치환할 필요 없어. 네.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쉬운 것들은 어떻게 분모가 다항식에 안 나오게끔만 하면 돼, 2학년 때는. 근데 중3 고1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제곱되어지는 걸 치환하는 센스를 좀 길러봐.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너는 저기 뭐냐 봉사활동을 중3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 챙긴다는 건 특목 가기로 결정을 한 거지? 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한 거야? 혹시 몰라서요? 네. 알았어. 혹시 모르는 거면 해도 되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도 체육 생활이었는데 2학년 때 다쳐가지고 혼자 와서. 그 너 언제까지 그 봉사활동 하는 거야? 2월달 내내? 네. 넌 네? 끝나고 시험 보고 가. 네? 갔다 와서 보는데. 아니 갔다 와서가 아니고. 집에 가서 시험 보는 건 안 돼. 이게 중학교 꼬면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꼬인데 시간 재서 끝나고 시험 보고 가. 오늘요? 전부 다. 앞으로 2월달. 평가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왜? 뒤에 뭐 영화 있어? 아니요. 토요일에 봉사 안 갈게요. 그 뭔 소리야 이 새끼야 그게. 아니 원래 그게 2월달에 봉사를 잡았는데 안 가도 되는 건 왜 왔어? 아니야. 안 가도 되는데 간 거야? 안 가도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너 말 똑바로 해. 지금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야 뭐야.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아니 중요해서 챙겨야 될 거면 챙겨. 챙기는 게 마음에 들 것 같으면 평가는 보고 가. 안 돼. 집에 가서 보면. 아 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써볼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안 봤잖아. 아 왜냐면 너 평가 때문에 애들 지금 고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애들 평가 준 거 지금 내가 못 고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 어? 토요일날 안 갈게요. 아니 토요일날 안 갈 기회가 아니라 그 봉사활동 하려니까 신청한 건데 왜 안 가고 뭐라고? 아니 그 다른 요일날 가면 아니 뭐라고? 다른 요일날 갈 수 있는데 왜 토요일날에 신청? 아 원래 다 가는 건데 토요일만 빠지면 되지 않을까요? 너 네가 알아서 조절 잘해. 네. 너 분명히 얘기했어. 봉사활동도 하고 시험도 보고 가. 그런 방향을 난 얘기했어. 아버지? 집 가고 싶은데 봉사활동도 그렇게. 그 다음 질문. 7번이요. 707번. 707? 네. 아, 좋은 숫자네. 707. 707. 그래서 질문했어. 707 봅시다. 부피가. 야, 부피라는 거 어떻게 나오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어떻게 나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이 새끼가 인수가 3개가 있으면. 네.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고, 하나는 높이라는 거 아닐까? 네. 3차식이니까 인수가 1차식 3개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 네.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볼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만 하나는 뭐야? 가로가 x 플러스 하나는 x 플러스 하나는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아씨 y만 없으면 어떡해. 인수정리 딱 써갖고 조리째고 때려버려도 되는데 그지? 얘네 갖다 요거 구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걸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다가 해봐야지. 네 맞지? 인수분해 어떻게 해봐야 될까? x제곱으로 묶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 되냐? 되잖아. 네. 어이 깜짝이야 씨. 어 깜짝이야. 그럼 하나는 이거 x 플러스 y랑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 아닌가? 네. 인수분해 그냥 쉽게 되네. 이건 뭐야 x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 네. 겉넓이지? 네. 진육면적 겉넓이 어떻게 해? 밑넓이 곱하기 옆넓이. 모서리 길이 3개를 줬는데 진짜 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좀 알려주신 거 있는데. 응, 알려주신 거 있는데 라고 해서 끝나지 말고 알려준 거 써먹으라고. 네. 얘가 얼마야? x 플러스 y. 얘는 x 플러스 1.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1. 얘네들이 곱한 거 2배. 네. 얘네들이 곱한 거 2배. 얘네들이 곱한 거 2배. 맞아, 맞아. 맞아. A, B, B, C, C, A 2배. 나머지 계산할 수 있겠어? 네. 그 다음. 그다음에 13번이요. 13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13번은 선생님이 앞에서도 해설해 줬는데 이거 문제점 너무 지랄 같더라. 13번 했냐? 그래? 어? 내렸어. 이거 뭔 수로 고쳤어 이거?
신기하네 이거. 이거 푸른 눈물 이거 웃긴데.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은 자연수가 되도록 여기까지 쓴다면 그냥 한마디로 루트 뭐 하라는 얘기야? 꺾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 새끼가 완전 제곱이니까 게임 끝날 거야. 그럼 차라리 k를 주지. 그럼 쉽게 나타날 텐데. 그지? 근데 k도 아니고 4라고 딱 했는데 0이 아닌 정수 x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이렇게 딱 줬거든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제곱수여야 돼. 얘가. 근데 x는 또 0이 아닌 정수라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야. 제곱수여야 되죠. 네. 그러면 k가 자연수라고 잡으면. 아니 그건 눈으로 봐. 그냥 차라리. 좀 너무 어거지야. 자연수라고 잡으면 k 제곱이 어떻게 제곱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뒤에 가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용해갖고 완전 제곱식만 만들어 볼게요. 왜 만들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해. x 플러스 3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k 제곱 넘어오면 그리고 마이너스 5 넘어가면 이걸로 합쳐보래? 네. 곱해서 5가 나온다고. 아까 문제 풀어봤던 부정만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3 플러스 k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길이 곱해서 얼마? 5가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 씩 끄집어내는 것도 웃긴데 여기서부터 문제 푸는 것도 좀 지저분해. 둘이 곱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 잘해야 된다. 자연수가 나오는 거고요. 0이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정수일 수도 있고 얘가 정수일 수도 있죠. 그럼 몇 가지 경우를 모두 다 해야 돼? 네 가지 경우를 몽땅 다 해야 돼.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5, 마 5, 마 1, 1, 5, 5, 1 하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문자 두 개의식이란 말이다. x 플러스 k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x 플러스 k가. x 플러스 k가 3이 넘어가니까 뭐하냐? 마사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k가.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마팔 나온다는 얘기지. 네. 얘 강가. 둘이 한 방 때려야 되겠죠? 네. 이걸 다 해? 어, 다 해야 돼. 둘이 더하니까 얼마? 2x고 마이너스 10이죠? 네. 그럼 x는 얼마나? 마이너스 6 나오겠죠? 여기 킵, x 값 하나 구했어. 얘 강가. 이렇게 했어? 뭘로 했어?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다 보면 알 거야. 감이 올 거야. 봐봐. x 플러스 k가 얘가 넘어가니까 이번에 x 플러스 k가 얼마야? 마팔이지? 네. 그럼 x 마이너스 k는 뭐겠어? 마사겠지? 대충 감이 와요? 둘이 갖다 더하니까 얼마? 2x고 마 10이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네. 이해가 아니야, 안 가냐? 이해가? 얘는 그냥 똑같이 나오니까 됐어. 지면이 없으니까 지우면서 할게요. 얘랑은 똑같이 나. 뭘로? x는 6. 마유. 그 다음에 x1하고 5죠. 1하고 5가 있으니까 x 플러스 k가 얼마나? 얘가 1이 나와야 돼. 마 2죠. x 마이너스 k는 얘가 5여야 돼. 넘어가니까 2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거 더 하면 뭐 나올까? x 0 나오죠. 근데 0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럼 뒤에 이거 5하고 1도 뭐 나올 것 같아? 0. 아까 똑같은 거니까 x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아 그래서 x값은 그냥 뭐야? 말이야. 이거 좀 체력 같아. 이런 건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오길 빌어야죠. 이거 식 끄집어내는 것도 웃겨요. 식 끄집어내는 거. 이거 식도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렇게 힘들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렇게 k로 잡고서 k의 제곱수거나 자연수의 제곱수거나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이런 건 차라리 그냥 많이 봐놔서 그냥 경험치를 쌓는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건 시험을 잘 나오게 빌어야죠 이제. 그 다음 몇 번? 79번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공통인수일 때 라고 얘기했어. 이런 거는 치환을 좀 한번 해보면 어때요? 군데군데 좀 비슷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치환을 한번 노려봅시다. x 플러스 y를 뭐 t라고 한번 잡아볼까?
그럼 얘는 A는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될 건데 됐어요? 얘가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요? T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 뭔가는 얘가 T제곱이니까 T로 시작할 거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 3 나와야 될 거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A 플러스 1이 마 6일 것 같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 B도 할 수 있겠냐?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인수가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차까지 이용해서 치환할 생각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인수네. 안 보이니까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60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얼마? 삼삼끼리 더하니까 1 얘랑 얘랑 더하니까 삼삼끼리 2 둘둘 지금 묶어가지고 그럼 뭐가 치환될까? X의 제곱 플러스 X까지를 T라고 잡아 T라고 잡으면 X의 제곱 플러스 T까지 X가 T라고 잡으면 얘네들이 곱하니까 어떻게 나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0 정계 T의 제곱 마이너스 8 T 플러스 12 마이너스 48 이거 인수 분해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 12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 그럼 어떻게 될까? T 마이너스 12 T 플러스 4 다시 환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인데 2차식 이상이 있을 때는 끝까지 인수분해를 의심해라. 얘는 안 나오지만 얘는 나오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최종 인수분해는 이렇게 연산 과정이 좀 복잡한 거고 요령은 이건 먼저 봐. 거기서 인수가 아닌 것 고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13, 아 16번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A의 배수일 때 라고 얘기합니다. 선우야 네. 인수분해라. 예, 8제곱. 이거 봐. 이거 뭐야?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싫어. 아, 예, 8제곱. 아, 예, 예, 4제곱. 어. 플러스 1. 어. 예, 제곱. 어. 마이너스. 아, 플러스 1. 어. 그 다음? 어. 2 플러스, 플러스 1. 2 마이너스. 선생님, 안 될 것 같으면 시키지 마. 그냥 해야 돼. 그 정도면 되잖아. 얘가 뭐의 배수야? A의 배수라 그랬지? 이거 2의 8제곱하면 256 나오거든? 네. 257이죠. 얘는 16에다 17이죠. 얘는 4, 5죠. 여긴 3이고, 여긴 1이죠. 얘는 무슨 수? 1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17의 배수, 257의 배수. 오. A가 될 수 없는 건데 또. 이까이. 3번. 그러면 됐냐? 네. 이 정도 인수분해는 한 방에 쭉 가, 네. 알겠죠. 그 다음 몇 번? 720번? 합이 7이래 곱이 10이고 합이 1마 3이고 곱이 1마 10인데 P-Q AX 플러스 BY BX 플러스 AY 전체의 제곱이다? 이 뭐냐? AX 플러스 BY랑 마이너스 Q BX 플러스 AY 전체 제곱이라고? 얘는 짠짠 A-BX 이거네? 됐어? 그 다음 공통인수 있죠? A-B X-Y 이거네?
그 말은 또 무슨 말을 똑같은? A-B, X-Y를 각각 제곱하라는 말하고도 똑같겠네. 됐어. 이거 구할 수 있었어. 합하고 곱이자 구할 수 있겠지. 얘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는데 푼 사람들은 내가 볼 땐 이게 제일 간편하지 않을까?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 같거든 지금. 설마 직접 넣어보진 않았겠지. 됐어요?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게 시공이 뭐지 좀 하나도 안 나. 반만 맞았다고 끝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문제는 읽어봤어? 네. A부터 C까지 길이가 얼마야? 6. 어? 6. 뭐라고? 6. 주고 싶냐? A부터 C. 너 누가 네 맘대로 이 새끼야 AB랑 BC랑 길이가 돼? 왜? 그냥 답도 찍지 그러냐? A부터 C까지 길이가 얼마? A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야. 맞아 안 맞아? 커달라고 씨. 요거 제일 조그만 거 흰색 원. 색칠한 부분의 넓이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잖아. 그럼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궁금한 거잖아.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 구하자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A부터 C까지가 A야. 작은 원의 반지름은? R1은? 2분의? A야? 얘가 지름이잖아. A 마삼이지. 하면 이해 가? 그럼 큰 원 반지름. 이거 반땡이지? 그지? 에이씨. R1, 조그만 원의 반지름이야. 2분의 A-3이야. R2는 2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야. 여기 길이 같다고 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이네. 그지? 2분의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3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3이죠? 네. 맞아 맞아. 네. 그럼 넓이라고 했죠? 그럼 큰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파이 r 제곱이죠. 공통인수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있지? 뭐 있어? 파이라고 하지 말고 2분의라고 하지 말고 4분의라고 해줬으면 참 이쁠 것 같아. 4분의 파이라고 딱 해주고 a 플러스 3에 대한 제곱 a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 얼마나 이쁘. 아 계산 센스가 엄청나구나. 그럼 여기서는 뭐 하면 돼? 이제 합참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네. 이것만 받아적고 있으면 안 나? 네. 멈칫했지? 네가 받아적어야 될 건 뭐야? 이것만 받아적어야지. 이것만 받아적고 이걸 확인해 봐야지. 그냥 안 그냥? 네. 그 다음 또 있냐? 네. 뭐 이렇게 많냐? 제가 아직 한 장은 더 남았어요. 한 장? 한 번. 어허. 신하이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줄 생각도 못했네. 그 다음. 30번이요. 730? 네. 그 전에? 23. 다음 식 인수분해 아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음 식 인수분해 아래. 어이씨. 이거 진짜 뭐냐? 잠깐만, 이거 뭐야? 헬프미, 이거 뭐야? 뭐 풀어서? 선우야 너 바꿨다. 네? 이건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치환. 뭘 치환이죠? XY 플러스 9. 어, 아, 네. XY 플러스, 어! 저희 치환한다? 몰라요. 제 기억은 거기까지 밖에 없어요. XY 플러스 9를 치환하지. A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9XY 이게 나와? 나오겠다. A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Y A 플러스 9XY 얘는 뭐가 곱해서 나온 거야? 3X 3i 네. 마삼 xy 마삼 i죠. 네. 그럼 어떻게 마마 그럼 어떻게 나와? a 마이너스 3x a 마이너스 3i a가 뭐였어? xy 플러스 xy 플러스 9 마이너스 3x xy 플러스 9 마이너스 3 y 오케이 이렇게 나와. 오 땡큐 감사합니다. 굳이 뭐 선호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무 좀 찝찝해서 이거 유형도 치환하는 유형이네. 90일 중에 아 치환이네. 치밀한 새끼. 아씨 그 다음 몇 번? 30번이요 전에 아 24번 24? 이거 아까 똑같아. 3의 2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문제예요. 이제 승현이 차례네. 인수분해. 인수분해. 긴장하셨어? 3의 12제곱 플러스 1. 합쳐. 지가 짝수잖아. 아, 네. 이거 뺄 거야 이제. 손도 이거 빼고 불렀어. 그 다음에 3회? 네. 3회? 아아 어, 아니야. 괜히 헷갈리게 하면 안 돼서. 3회 12제곱 마이너스 1이지. 네. 그치? 합쳐하면 이거 나오겠죠. 아, 이거 다시 어떻게 돼? 3회 6제곱 플러스 1, 3회 6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 3회? 3제곱 플러스 1, 3에 3제곱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러면 얘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요걸 쓰니까 나왔구나. 됐어요? 그럼 쫙 쓴다고 가정하면 얘는 얼마냐? 27 마이너스 1이니까 26, 27 플러스 1이니까 28. 얘는 3의 6제곱인데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 20과 30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인데 얘는 20을 넘겠지 일단.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잖아.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랑 얘겠다. 얘나 이해가냐? 그래서 두 개 뭐야? 54가 나온 거지. 생각 됐어?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야 돼. 그 다음 몇 번? 30번이요. 아유, 자꾸 댓글 나가고 있어. 선우야, 네? X는 2야. 729번. 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 A, B, C가 있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래. A가 B보다 작고 C보다 작고 뭐 이렇게 나오네. 순서대로. 이게 누가 질문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차니까 이 뭐하네. 네? 합차잖아, 합차. 네. A 플러스 B 사라지 안 사라져? 사라져. B 플러스 C는? 네. C 플러스 A는? 뭐만 남아? A-B랑 B-C랑 C-A만 남잖아. 네. 맞냐? 네. 그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그랬냐? 됐어요? 네. C가 제일 크지? 네. C에서 A 빼면 얼마 나오겠냐? 연속하는 세 자연수. C가 제일 크대. 아니 내가 얼마 나오냐고 물어봤잖아. 감 얘기했는데 쉽게 정신 안 차리?
연속하는 새 자연수인데 네. 하나씩 하나씩 퍼즐 조각 맞춰봐. 연속하는 새 자연수야. 그지? 근데 그 세 개야? 아, 2. 그래, 2지 뭐. 야는 2지? 네. 야는 얼마야? 마일이겠지? 네. 야는 얼마야? 마일이겠지. 얘 강가. 얼마나? 4. 얘 가냐? 네. 어? 던지면서 쳐봐. A-B가 4가 아니지. 아, A-B구나. 미안하다. 네. 어, A-B, A-B 쉬는 거네. 마일? 네. 소리. 2. 이렇게 했어? 하자. 네. 아, 이것도 한 녀석이 왜 730번을 못해? 730번은 이 새끼야.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잖아. 네. 가운데 끼를 넣으면 좀. 사다리꼴. 잘라서 놓으면은 원래는 사다리꼴 모양인데. 아유. 근데 그걸 이렇게 삼각형이 그거 합동이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고 가운데 끼리 이건데. 물어본 건 얘 전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얘 전체의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얘에다 여기다 붙여도 되지. 똑같잖아. 네. 얘에다 여기다 붙여도 되니까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초록색 직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래? 64? 파이. 파이가 나온다고. 가운데 길이 바로 뭐가 돼? 가로 길이가 되잖아. 네. 그 가로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16? 파이가 되는 거고 폭이 얼마라는 거야? 2x잖아. 네.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64파이 나와야 되면 A, X값은 2밖에 안 되죠. 아. 이거 문제 푸는 거 원래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도형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를 해준 거지. 알겠죠? 표준형에 나오면 얘기는 달라져요. 네. 이거 반대는 뭐야? 반대는 뭐야? 지영이 너 토요일날까지인데 숙제가 오늘 했냐? 하고 놀러간건가 모르겠네. 양심껏 행동해라. 양심껏 지영이 너 일단 질문 한번 보자. 90번이랑 91번이요 789 789부터 봅시다. 789 너무 빠르면은 얘기하시고 전략까지만 딱 놓고 볼게요. X는 K가 2차 방정식의 근일 때 스톱. K 넣어보면 K 제곱 플러스 K 마일 넘어가면 1이지. 됐어? 요거 K 3제곱으로 묶어주면 K 제곱 플러스 K지. 마이너스 K 3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5지. 이거 얼마였으면 1이지. 이 새끼 지워져. 이거를 안 지워갖고 애들이 다 질문했어. 그럼 k 제곱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말만 k 제곱 플러스 k는 1이니까 답은 그 다음 몇 번? 그 밑에 거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 누가 한근을 b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야. 한근 a라고 했으니까 넣어봐. 그럼 2a 제곱 플러스 3a지? 네. 그게 없이 얼마야? 1이죠? 네. 2a 제곱 플러스 3a가 얼마? 1. 1이겠죠? 너 b도 넣으면은. 너 대충 사이즈 나오냐? 네. 나오냐, 새끼? 네. 그 다음 몇 번? 밑에 거요. 이씨, 개. 한 번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맞아, 안 맞아? 네. 1 플러스 알파가 얼마야? 여기 봐봐. 알파 제곱. 그럼 여기 1 나오겠죠? 네. 너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도 구할 수 있겠어? 있어요. 그 다음. 와우.
그 다음 질문부터 고치는 거 나중에 합시다. 질문부터 빨리. 나 50번 터질라 그래 지금. 나 불타오셔야 돼. 안 돼. 빨리 얘기해. 810번이요. 810번. 10번? 그 전에 8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분이 E 또는 B일 때. 자 선우야. 네. 뭐부터 할래? 그 근리수.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근조잖아. A부터 구해야 진성아. 아, 아. 그리고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이라고 줬죠. 네. A 값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여기다 E 넣는다고 가정해봐. 느낌이 쏴 해야 돼. 왜? A에 대한 몇 차씩이 나와? 2차씩 나오지? 네. 또 이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0 나올 거란 말이다? 맞아? 그럼 A값 두 개 나온다는 얘기지. 내가 안 풀어봐도 알아.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1일 거다. 근데 그 1은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제껴야 된다. 왜? 이거 한국말 아니다. 뭔말 하는지 알겠지? 네. 할 수 있겠어? 그럼 완벽한 X에 대한 방정식 나오면 되겠죠? 네. 그럼 나머지 B는 근계수로 구하면 되겠지. 네, 가만 봐. 네. 됐어? 그 다음 몇 번? 26번. 그 전에? 26번 전에, 26번 전에 들어갑니다. 26번 전에. 자, 26번 전에. 엉서요. 엉서요, 엉서요. 26번, 26번, 26번 갈게요. 26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스톱. 이거, 승현아, 되게 유치하게 준 거야, 이거. 중3에서 꼰다고 꼰 게 고작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야? 안 이쁜 식이야. 왜 안 이쁜 식이야? 어, 늘 0이 아니야. 다 넘겨. 자, 넘기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은 0.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M은 0이라는 거. 여기서 스톱. 잠깐만. 내가 지금 중문 갖는다 그랬지. 중학교 3학년이 이걸 푼다면 아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요. M값은 마구. 이게 중3. 알겠어? 고등학교 1학년 아직 덜 배운 애들이 푼다면 판별식 D 즉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 A M값은 마구.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서 중3이든 고등학생이든 간에 계산 센스가 좀 있는 새끼들은 내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 중국 간다라는 거. 맞아 안 맞아? 야 그럼 상수함이 뭐겠냐. 1차가 지금 여기 6인데 이거 X 플러스 3으로 완전 제곱식 되겠죠. 표준형 고쳐봐서 알잖아. 그럼 얘 뭐 M값은 뭐겠냐? 마구겠지 뭘. 이게 센스. 뭔 느낌인지 이해 가? 그럼 M값 구했으니까 요거 나머지 두 군의 곱은 그냥 근계수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생각이 되냐? 네. 그 다음 몇 번? 32번이요. 서서히 오기 시작했어. 신호가 온다. 자, 신호가 온다. 신호가 온다. 두 2차 방정식 X의 제곱 의자가 있고 이것이 공통근 의자가 있을 때라고 했어요. 자 선우야. 네. 내가 위에 거는 아직 안 물어볼게. 근데 밑에 거는 보고 얘기는 해야 돼. 너 밑에 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그렇지. 저 정도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하셔야 돼. 여기 보자. 이거 식에 대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4, X-A는 0이지. 네. 이것까지 되지? 네. 그럼 여기서 X의 값은 뭐 나와? 4 또는 얼마?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에 거 이제 봐봐. 위에 것도 의심해 봐야지.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 그러면 여기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A-2X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1이 0이고 얘 1하고 A-1하고 곱하는 건데 둘이 더해서 A-2가 돼야 하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어느 쪽이 붙지? 얘가 위에 거.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된다? X 마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X의 값은 얼마? 1 또는 얼마나? 마이너스 A 플러스 1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해줘야 돼. 여기까지 해가? 네. 4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대신 4가 뭐가 되는 경우는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A가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네. 공통 시그널을 가지니까 A는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경우를 다 해야 됩니까? 세 가지 경우를 몽땅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네요. 내가 볼 때는 됐어요? 그때 A 값을 합해 보아라. 뭔 말하는지 가? 네. 그 다음 몇 번? 829. 829?
두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자, 공통근이 8이래. 그 공통근 8이라는 건 말해. 공통근 8이라는 말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 말이지. 그러면은 승현아 A값하고 B값 나와 안 나? 나오잖아. 그럼 봐봐. 8 넣어버리봐. 8 넣어버림 공통근이 뭐라고? 공통근이 8이라고? 아이씨. 아이씨. 8 넣으면 어떻게 될까? 120. 그렇죠. 우리끼리니까 그냥 빨리 합시다. 알겠죠? 뭐, 두 근이 8인데 한 근이 몰라. 그치? 근데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5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A값 얼마? 마이너스 20. 뭔 말인지 이해가서? 네. A값 마이너스 1. 그 다음 B값은 한 근이 8인데 둘이 곱해갖고 마이너스 24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한 근이 얼마 나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지. 그럼 두 근의 합이 5라는 얘기면 B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냥 5겠지. 근계수 이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겠네. A값이 마이너스 1 맞는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잠깐만. A값이 마이너스 1? 맞네. 아, 맞아? 맞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씨. 2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1은 0이고 어 한근이 8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한근이 8이야 합이 2분의 15가 나와야 돼. 8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아, 맞아. A값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 다음 B값은 5야.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됐어. 공통이 아닌 근을 얘기했어. 그럼 마일 말고 뭘까? 아니, 마일이 아니라 8 말고 뭘까?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 8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얼마나?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6분의 1 나오겠죠. 마이너스 16분의 1. 그죠? 네, 일단 해봅시다. 그 다음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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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공통인 두 근이 8이라고. 8, 8에 64, 8, 128, 120. A값은 막 8. 왜 A값은 막 8라고 하지? 아, 나 뭐 한 거냐, 지금? 두 분의 합이 2분의 10으로 나와. 어, 선생님 실수했네. 내가 지금 A값 구한 게 아니라, 어, 미안. 얘 근을 8하고 알파. 얘 근을 8하고 베타. 어, 알파하고 베타 그냥 바로 구해버린 건데. 좀 실수했어. 문제에서는 A값 구하고 B값 구해서 이제 하라는 얘긴데 하라는 얘긴데 봅시다. 두 분의 합이 얼마야? 8 플러스 알파지. 근계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A값 상관없이 알겠죠? A값 구하고 싶으면 8 넣어서 구하면 아까 나오니까 그럼 알파값은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지금 뭘 값을 찾은 거야? P값을 찾은 거랑 똑같죠. 그냥 여기서 P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이 어, 미안 A값이 아니라 그다음 여기는 8하고 베타 8하고 베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봅시다. 상수항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4죠? 그럼 베타 값은 얼마입니까? 마 3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그럼 얘가 바로 무슨 값이야? Q값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P 플러스 Q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2P
플러스 Q 라고 얘기했으니까 마1, 마3, 마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답이네. 어, 이렇게 그냥 금계수로 문제 풀어버리면 A값, B값 무시하고 그냥 풀 수 있겠다. 소리 쓸게. 그 다음 몇 번? 30.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분의 두 분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갖다가 서로 다른 두 분이 정수가 되도록 한다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지 마. 아직 중3이니까. 이건 뭘로 풀면 돼? 근해 공식, 아니, 저거 뭐라 해요? 제곱근. X-3은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 나오지? 아, 이해갔어? 그 다음 3 넘어가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K 나오지? 3은 정수니까 얘가 5K가 정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루트 5K가. 그럼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루트 뺏기라는 얘기지. 그럼 5K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뭔가의 제곱수야 되니까. 뭔가의 제곱수는 어떤 특징 갖고 있어야 돼? 지수가 소인수 분해 했을 때 지수가 짝수여야 되지. 그러면 K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찾으면 K에는 반드시 뭐는 들어가? 5는 들어가고 뭔가의 제곱수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근데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넣어버리면 되겠다. 그러면 K값은 얼마나? 5. 됐어요? 네. 그 다음 몇 번? 이게 몇 시에 끝나는 거? 2시 반이야? 결국은 다 참았네. 아이씨. 843번. 843? 그 전에? 40번 해주세요. 40번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차원제시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근데 선우야 너 이거 마음에 드냐? 네. 아니. 왜 마음에 안 들어? 그 분모가 있다. 분수가 있어서. 시작. 27x 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a 플러스 5는 0. 어. 잘하네. 네. 4분의 t지. 서로 다른 두 분이니까. 네. 이 프라임의 제곱. 18이지. 네. 18 제곱은 뭐야? 2 324 아, 324 아 이거 외우고 있으면 편하잖아. 얼마나 금방 풀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네. 내가 뭐여야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면 324에서 못 빼. 얘네들이 곱하니까 57에 35, 520 130 5를 빼면 되겠다. 네. 맞아 맞아? 네. 마이너스 27 A 네. 내가 0보다 커야 되겠다. 27, A 들어갔고 이거 두개 빼니까 얼마나? 1의 자리는 9요. 9. 1, 7이니까 8 네. 나오고 2이니까 1, 1. 이렇게 나옵니다. 1, 8, 9.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189 나온다고? 네. 7, 7에 49. 아, 나눠주는구나. 얘 나누면 어떻게 돼? 7이냐? 6? 답이 6. 답이 6.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뭐야? 6. 6. 그 다음 몇 번? 하나만 더. 43,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완전 제곱 형태의 꼴로 나타났을 때 A 플러스 P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어. 근해 공식 유도하는 것까지 했던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X 제곱 플러스 P, X 플러스 A는 0이야. 는 0이야? 이거 완전 제곱 형태의 꼴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네. 근데 잠깐만. 는 0 꼴로 나타내라고? 는 0꼴로 나타내라고? 아, 그 문제가 아니네. 완전 제곱으로 나타내갖고 계수끼리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만. B가 뭘까? 6 마이너스 A 들어가면 되겠다. 네. 또 X 플러스 6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은 0. 잠깐만. 이거 완전 제곱이잖아. A 플러스 B가 6이라고? 얘 4, 얘 D 때리자. B 프라임의 제곱, 아니 B 제곱. 마이너스 4AC지. 0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 상수 P의 값을 구하나? 소리 잠깐만 피가 양수
선생님 지금 이걸 봤거든? 좀 더 답지 볼게요. 얘가 완전 제곱 형태의 꼴로 나타나서 강제로 인수분해 한다고 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표준형을 치면 x 플러스 2분의 p에 대한 전체 제곱는 0이라고 가정하면 b값은 뭐랑 똑같겠어? 2분의 p랑 똑같겠지. 이게 b값이 2분의 p. 그 다음에 전개를 시켜서 보면, 얘를 전개해서 시켜보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4분의 p제곱 나오겠지. 그 4분의 p제곱이 뭐랑 똑같겠어? a랑 똑같겠지. 얘가 4분의 p제곱이 a.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건 둘이 더해서 6 나온다 그랬죠. 그죠?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건 여기 있는 것끼리 둘이 더해도 6 나온다는 얘기니까 4분의 p제곱 플러스 2분의 p는 6 나온다는 얘기죠. 양변에 갖다가 4 곱해버리면 p의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24는 0 나왔거든요. 이건 6, 4, 24 플러스 마이너스고 p값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p값은 4가 나오겠네. 잠깐만. 얘는 거꾸로 이렇게 했네. 얘는 거꾸로 얘를 전개한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2b가 뭐랑 똑같아? p랑 똑같고, 그 다음에 a는 뭐랑 똑같다? b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놓고 봤네. 이렇게 놓고선 여기 b는 6-a지. 여기다 넣어. 그럼 a값 나오겠죠. a값 나오면 b값 나오면 p값 나오겠죠. 그렇게 놓고 봤는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난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저쪽에 제2반의 20대가 함수 전까지 나왔어요. 지수를 맞춰야 되거든. 5단원 해야 되잖아. 함수가 완전 뭐가? 얘들 끝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145요. 거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함수 없어. 안 복사 안 했어. 설마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까 싶어. 잘했어. 잘해주고 있어서. 질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바쁜 거 아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상해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질문 먼저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그냥 앉아서 숫자만 하고 있네. 네. 물어보지 말고 있어. 너 다음 주 쯤 지영아 145쪽 체크까지 다음 주 토요일이다. 아니 남고